자, 오늘은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히브리서 6장 한번 살펴보고, 저 다음 주에는 우리 창세기 하다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다가 끝이 났는데, 다음 주부터는 야곱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하겠습니다. 한절더 해야 되겠네. 6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아멘. 저 오늘 이야기는 뭐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뭐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서로 간에 좀 다른 의견에 좀 충돌도 많은 그런 이야기라서, 해석하다가 그냥, 아, 이건 난해 구절이야 하고 이게 난해 구절로 빼놓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서를 쓰게 됐던 그 모든 배경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야기는 그다지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무 복잡하게 다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도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믿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체험한 것도 믿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해서 믿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너에게,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하고 나면 다 끝이에요.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는 것은 믿음은 아니다. 교리를, 성경을 아무리 꿰뚫어도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 두 번째, 은사를 공급해주거나,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은사를 혜택을 받은 사람. 그둘다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도 믿음은 아니다. 진정한 믿음과 거듭남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 지금 현재 삶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그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6장 이야기들을 자꾸 꼬여서 푸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이 성화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꼬이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장은 많이 고민을 해야 알아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이 6장은 자꾸 꼭 다르게 풀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풀면 이 6장은 안 풀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성경적인 교리로 설명을 하자면 칭의는 성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구도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침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 말은 우리가
기초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지금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심해지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분과 알고 있는 카타콤에 많이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디다케라는 그 조그만한 책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교훈도 있고 교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오늘 여기 본문에 금방 기록했던 뭐 이런 거죠. 죽은 자의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재림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책자를 가지고 가르쳤던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마다 조금 평가가 다르지만, 디다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내용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디다케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이 내용이 원래 이 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문제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약적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 기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복음을 설명을 해도 아직도 이 구약적 이해에 대해서 아직 그걸 복음으로 승화시키게 바꿔서 이해하는데 아직 지식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설명을 하면 과거의 유대 전통적 교리로 의식적으로 자꾸 되돌아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대인 결례였던, 예를 들어서 그 제사에 보면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했던, 그게 이제 구약의 죄사함을 받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자꾸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이미 이제 사라졌던 그 의식법들, 이런 것들과 자꾸 십자가와 결부해서 구약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읽었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격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제 요즘 월요일날 그 제사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구약은 모형이고 예언이고 뭐 상징이고 뭐 그런 이야기 제가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의식법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의 예표인데, 그래서 의식법들은 지나갔어요. 그 지나갔는데도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제사를 자꾸 이렇게 결부해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모든 죄를 용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둘을 짬뽕을 시키는 바람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런 의식법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면 할수록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조롱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결부시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롱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나가야 하리니,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기초, 아까 그렇게 디다케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구약의 의식법과 율법, 은혜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을 했는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의식법, 율법, 은혜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한 것인데 그게 섞여서 해결이 안 되죠. 오늘날 그런 곳들이 사실 이단 중에서도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걸 이렇게 의식법, 율법, 은혜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된 이단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식교예요. 안식교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제가 설교를 많이 해놨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셔서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우리의 구원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었는데 지금 안식교는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식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돼서 사실 이단 교회들 보면 의식법, 율법, 은혜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복음을 종교적이나 혹은 율법적으로 복음을 접근하면 복음이 주는 이해를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더 깊은 복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이 복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동원한 많은 것들 자 하나하나 봅시다. 3절 한번 보세요. 자,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아리라. 허락한다는 것은 복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번 깨우침을 받는다는 말은 빛을 체험한 것으로 복음을 열어준다는 말인데요.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여서 결국에는 빛을 비춰서 우리 속에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여서 목적이 뭡니까? 회개로 이끌어내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그 빛을 계속 설명하다가 8장에 가서 빛을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빛을 어떻게 비쳤는가? 이렇게 비춰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중간에다 두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라고 했죠. 그때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가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비침을 받은 상태고 또 하나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로 칠 수 없었던 것은 실상 자기들은 현장에서 이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수도 없이 자기들의 인생 속에 이런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실제 한 죄인은 앞에 있었지만 그 죄인과 나와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춰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빛 가운데 하고 우리의 지난날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빛을 비춰줬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이야기를 하다가 8장 12절에 이렇게 그 빛을 설명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설명했으니까 빛을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고 빛 가운데 빛을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비춰줬지만은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 증거가 옳지 않도다. 나는 이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빛임을 비춰주심은 빛을 넣어주기 위함인데 네, 그들은 그 빛을 비춰줬을 때 실상은 마치 이 여인에게 돌을 칠 수 없었던 사람처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 가운데는 나오지 않고 빛이 비쳤지만 숨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었죠.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데 그들은 그 빛을 비춰줬을 때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것,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나오라는 것,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빛을 비쳤다는 이야기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교리에 묶여 있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왜 못 듣죠?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뭡니까? 구약에 가지고 있는 제사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비춰주기 위해서 주셨던 것인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이해 속에 당신이 나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사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복음을 접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첫 번째 빛임을 비쳤지만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적어두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우리 모두가 같이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어야 되니까. 믿음을 전제로 창세기 1장 1절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하여야 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성적 사고를 내려놓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관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셔서 이해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비춰주셨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난날 종교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비춰주었지만
거절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에다 두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이런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4절 보면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늘 듣던 말대로 표현을 하자면 은사적 체험을 의미합니다. 은사적 체험.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은사를 체험한 것은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자 치유된 기록이 나오죠. 그 중에 10명이 전부 다 문둥병이 치료되었지만, 한 명, 곧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지요. 그럴 때,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치유를 받은 것은 볼수 있게 온 하나님의 나라지만, 볼수 있게 온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치유를 받고 은사적으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치유를 받았지만 10명이 치유를 받아도 예수님 앞에 선 자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자들,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치유는 복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던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별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치유를 받은 열 문둥병자가 그랬다면,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마태복음 7장, 이게 여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7장으로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뭐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니, 그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답니다. 아까 치유받았던 열 문둥병자, 그는 치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이는 여기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게로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지,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끝에 가보면, 자, 이 이야기가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원래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어떤 말을 하고 이 말에 들어갔는지 한번, 그 앞에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7절부터 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열매. 오늘 이 열매가 어디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어요? 다시 오늘 히브리서 6장 빨리 다시 돌아가 봐요.
여기는 나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열매가 이런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이 빨리 안 나오나? 자,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 속에 있는 자연인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에요. 변화가 일절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중에서 육체의 열매를 맺히던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가시와 엉겅퀴,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의 대로 표현하자면 나쁜 열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마땅히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내 자연인 상태로 믿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다면 심각한 거다 이 말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복음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지 은사를 받거나 은사의 수혜를 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받아들인 것과는 별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혜택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냐? 너의 삶의 열매로 확인해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 번째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세 번째 성령의 동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동참자 이건 어떤 이야기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임할 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날 강풍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 충만하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내주하는 성령과 성령 체험은 달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외치죠. 예수님을 영접해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지금 예수 베드로가 외치는 2장 38절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임하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과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주하는 이 성령은 서로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성령이라면 이 두 번째 고넬료 자 이 성령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십자가 복음을 베드로가 가서 전하죠. 그때 10장 4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임하는 성령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성령 체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주하는 성령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돕는 성령의 체험적 역할이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돕는 역사지 성령 체험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 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지난날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 갈라디아서 표현대로면 육체의 열매를 맺던 우리들이 전환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 체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근거는 아니다. 구분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선한 말씀.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성경은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나누어지죠.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건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는 완벽한 씨예요. 맞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씨앗이 다르지 않아요. 씨앗은 모두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밭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옥토밭으로 바꾸어서 그 말씀을 받고 내 속에서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겉 길가나 돌짝밭처럼 바깥에다 두면 그건 언젠가는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말씀을 체험한 것과 내가 내 속에 깊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임한다는 이 말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야죠. 빛이 들어와야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정말 내 속, 마음속 깊은 곳에 담으셔야지 만약에 그걸 바깥에다 두면 여러분 새들이 먹던지 아니면은 우리 속에 독보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는 세상을 맛봄. 자,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체험을 한 것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외적인 체험들이 내 믿음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외치면 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가서 보고 왔다는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얼마나 간증이 많아요. 그걸 믿는다고, 그 듣는다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성경에 거지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 친척들, 친구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못하게 그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그걸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그들 주변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체험을 본인이 내가 개인이 그것을 체험한 것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깨우침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하늘의 선물도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뭡니까? 역사도
혹은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다음에 그 저기 뭐까 정말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오늘 7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꿰뚫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라고 성경 구절을 탁탁 갖다 댈 만큼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남이 체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깊은 말씀을 이해하고 남들을 가르쳐도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것. 6절에 이 말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회개시킬 수 없나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안내했던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동원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거부한다면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은사, 기적, 체험을 통해서 복음으로 초대했지만 거부한 자들의 결과는 자연인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이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딱 답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죠. 자,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은 아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은사를 경험한 것, 막 깊고 깊은 체험을 한 것,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그런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속에 구주를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내 삶에서 과연 과거에 가졌던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자연인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는가. 저번 몇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예, 사랑장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던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6장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6장에서 설명을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더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옛것을 사랑하고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우리는 더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을 그 해석을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해석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참그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경고의 말씀들을 예사롭게 듣게 하지 마옵시고 마음속 깊이 돌아보게 해주셔서 내 삶에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열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게 있는가, 내 자신에게 충분히 묻고 대답할 줄 아는
정직한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